영호팀 밑에 도착했대. 얼른 내려가자. 그래, 얼른 가자. 그럼 나 혼자 어떻게 가? 혼자 못 가. 그럼 뭐 손이라도 뭐 자꾸 나가게? 친아, 나 괜찮아. 회사에서 사람 보내준다고 했어. 얼른 먼저 가. 그럼 올 때까지 옆에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하게 해줘, 형. 신아. 야, 이신! 신아, 나 진짜 괜찮아. 너가 먼저 빨리 가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곤란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람 온다는 거 진짜죠? 가자. 그럼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요. 알겠죠? 걔는 무슨 남자 없이는 못 산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10살이나 어린 아이돌이랑. 그러고 싶나? 왜? 인생 재밌게 살고 있네. 부럽다, 야. 술이 안 마셔가지고 더 졸린 것 같아. 최지원 복귀하는 거 들었어? 그렇게 흔한 떨면서 결혼하더니 내가 이걸 날 줄 알았다. 양심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라면 다들 그래도 부럽네. 아이돌이랑 사귀는 돌싱녀라니. 하나도 안 괜찮으면서. 빵이랑 커피랑 또 뭐? 초콜릿? 그래요. 빨리 갔다 올게요. 최지원 능력자네. 돌싱이 자기보다 한참이나 어린 남자 만나고. 그것도 아이돌을. 서로 뭐 진지하게 만나는 거겠어? 적당히 즐기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괜히 딱 걸려서 피곤해진 거겠지. 한참 잘 나가는 아이돌인데 남자애가 손해 아니야? 최지원이 일부러 스캔들 흘린 거 아니야? 오빠 진짜 뭘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보통 이렇게 열애 설라면 여자만 손해지. 아마 최지원만 엄청 욕먹을걸? 그런가? 어? 나 볶음면. 나는 국물 있는 거 먹을까? 국물이 매우. 네. 너 지금 신이랑 같이 있니?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쪽에서 기사를 자꾸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인정이사를 내자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걸로 네 이혼녀 꼬리표 띄고 잘나가는 아이돌 연인으로 이미지 바꾸자고. 어때? 대표님, 그건...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너 아주 큰 건한 거야. 지금 문 대표 쪽은 난리가 났던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오픈마인드잖니? 누가 뭐래도 난 너희 둘의 사랑을 응원한다. 지금 이게 응원인가요? 그만 끊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리고 지금 찍힌 사진 좀 밋밋해서 말이야. 혹시 좀 더 센 사진 없냐? 그 몇 장만 내가 보내주면은. 여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요. 맛있는 게 별로 없네. 그래. 가자. 졸리지? 내가 운전한다니까. 괜찮아요. 자기도 졸리면서 나 때문에 잠도 안 자고. 그럼 라디오라도 듣자.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새벽 산책 진행을 맡은 DJ 김보영입니다. 9월의 마지막. 이 사람도 오늘 처음인가 봐요. 시간이 벌써 12시가 그러게. 넘었었으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난다. 첫날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정원을 나가보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잠 못 이루는 밤 최지연입니다의 진행을 맡게 된 최지연입니다. 아, 사실 제가 DJ는 처음이라 좀 많이 어설플 텐데요. 앞으로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너그럽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처음 진행을 맡게 됐다고 해서 6049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서울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지금 모처럼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와서 홈맥 한잔 하고 있는데요. 잠이 안 오길래 라디오를 켰더니 너무 반가운 목소리가 흘러나. 자, 오케이. 일부 광고 나가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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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정 게스트로 어렵게 모신 루나의 유찬 씨랑 신희 씨. 안녕하세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아니요, 선배님. 저희가 영광이죠. 얘가 선배님 완전 찐팬이에요. 데뷔 때부터 선배님 막 이상형이라고 맨날 얘기했다니까요. 정말요? 진짜 그랬어요? 네. 뭐냐 이신? 네가 부끄러워도 나고? 그만해. 고마워요. 선배님, 저 지금 방송국인데 옥상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왔어요. 스케줄 오다가 선배님 생각나서 샀어요. 이 꽃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신희 씨,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 방송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난번 내가 한 고백에 대한 대답은 아닌 거죠. 어차피 우리 만난다고 해도 오래 못 갈 사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게 희망적이네요. 나랑 사귀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난 먼저 가봐야 돼. 전에 그랬죠? 더 이상 불행한 사랑 같은 건 하기 싫다고. 그러면 만나보고 얘기해요. 선배가 조금이라도 불행하다 싶으면
언제든 놔줄게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근처에 차 잠깐 세우고 좀 쉬었다 가자. 어쩌려고 그래. 빨리 나와. 따뜻한 날에 나랑 여행 갈래. 다신 안 돌아오게. 아주 먼 곳으로. 이 꽃은 뭐야? 햇살 따. 와! 버린 줄 알았잖아. 나랑 도망갈래. 다시 못 돌아오게. 아주 먼 곳으로. 그거 알아요? 우리 이렇게 밝을 때 밖에서 데이트하는 거 처음인 거? 그러네. 이런 느낌이구나. 좋다. 진작 해볼 걸 그랬어요. 다음엔 여기 통째로 빌려볼까? 신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뭘요? 여기서 나가면 그때부턴 선후배 사이로 돌아가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유럽도 같이 가기로 했고 유성호도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너 기억 안 나? 내가 조금이라도 불행하다고 하면 언제든 놔준다고 했잖아. 나랑 있어서 불행해요 지금? 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만 놔줄래? 나랑 도망갈래. 다시 못 돌아오게. 아주 먼 곳으로. 형! 야, 이신!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핸드폰도 꺼놓고.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피곤해서 그런데 나중에 얘기해. 야! 피곤? 너 어제 나한테 뭐라 그랬어? 루나의 피 안 가게 한다고 했잖아! 그만 좀 해!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잖아. 야, 윤태인! 네가 한마디 좀 해봐! 저 자식이 지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고!
일단 들어가서 쉬어.